안녕하십니까, 제펄입니다. 송피디 2차 본 것 같아요. BMW. BMW의 4시리즈. 뭘 모르네. 아, 구코 그냥 막혀있어, 뚫려있어요. 전기차 알고 있네. 모르는 줄 알았는데. 자, 여러분, 제가 이 차를 옛날부터 리뷰를 한번 해보고 싶었던 차인데, 바로 BMW의 i4입니다. 다른 유튜버들, 타본 분들마다 이 차를 너무 칭찬하는 거예요. 주행거리도 우리 환경부가 인증한 건 440km인가 그런데 실제 차주분들은 500km 넘게 탄대요. 일단 우리 카퍼분들 쏘아리 질러야죠. 유지비가 거의 없어요. 기름값이 오릅니다. 오, 디젤이 올라요. 가솔린이 올라요. 이 차주들은 그런 뉴스 안 봐요. 그냥 집에 콘센트만 있으면 돼요. 우리 콘센트 있었나 집에? 있어 없어? 있어. 그리고 송PD, 제가 또 이걸 왜 갖고 나왔겠어요? 그분이 오시나 보다 또. 아, 정말 그분이 오십니다. 이 차주가 또 아주 힘들게 또 살아가고 있는 카푸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또 차주분을 만나서 이 차의 장단점과 과연 어떤 또 카푸어, 힘든 카푸어 생활을 하고 있는지 만나보도록 하시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네.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아, 저는 이제 파주하에 살고 있는 네. 25살. 아, 25살이에요? 네. 25살의 i4를? 이게 지금 모델3랑 경쟁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모델3 말고 이 차를 산 이유는 뭐예요? 테슬라보다는 네. 역시 BMW를 남들이 더 좋아하고 알아주기 그래요? 때문에. 아, 네, 카푸어라면 또 네네. 이제 BM. 어디 가서 차 못 타면 i4 굳이 얘기 안 하고 그냥, 그냥 BM 타는데 쑥스럽습니다.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네네. 25인데 BM 탑니다. 네? 이런 느낌? 네네. 아, 이거 좋다. 아, 이게 i4 e-drive 40. 가장 기본형이잖아요. 네네. 얼마에 사셨어요? 신차 가격은 이제 6,600인데. 네. 이제 초기 물량이라 전동 시트 옵션이 빠져가지고 5,500에 사왔습니다. 네. 지원금 500 받고. 아, 지원금 500? 네네. 아직도 500 해줘요? 네네. 그럼 6,000? 6,000에 대해 사온 겁니다. 왜냐면 지금 모델3가 거의 지금 7,000이 넘어가요. 네, 그렇죠. 그럼 얘가 좀 더 가격면으로 훨씬 네. 메리트가 있네. 그래서 이제 좀 프리미엄이 붙은 그런 감이 있습니다. 아, 이 차는 어떤 방식으로 샀어요? 지금 1,500을 선납하고 네. 지금 4,800을 지금 할부를 하고 있습니다. 식료세까지 포함해서. 아, 얼마씩 네. 나가요, 월? 지금 월 이자까지 해서 11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110? 네. 48개월 110? 네네. 60개월 아니네? 아, 근데 요즘 60개월이 안 나와. 아주 실망스럽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차가 두 대, 네? EV6까지 총 두 대 운영하고 있어서 EV6까지 두 대로 나가고 있어요. 자, 얘 110만 원이고 렌트 83만 원 내고 있어요. EV6요? 네네. 그럼 이거 두 개만 합쳐도 벌써 200이네요? 네, 맞습니다. 아니, 뭐 저 돈이 어디서 이렇게 뭐 땅에서 솟아나요? 보험료는 얼마 나와요? 지금 360만 원 나오고 있습니다. 360? 만 26세가 안 넘어서 네. 네네. 360이면 월 30만 원? 네네, 맞습니다. 야, 그럼 이것만 해도 벌써 230이 나가네요, 차에만? 그렇죠. 아니, 25씩 기껏 벌어봤자 얼마나 번다고. 제가 이거 230씩이 나네. 이 차의 최대 장점이 뭔지 알아요? 산에 있든 저 들에 있든 주차장 저 끝에 있든 찾기가 너무 쉬워. 왜냐? 이 돼지코만 찾으면 되거든요. 아직 이 차는 길거리 너무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게 가장 기본형 모델인데도 제로백도 괜찮고. 네, 그렇죠? 5.7초입니다. 아, 그리고 주행거리가 500km대가 나오면은 솔직히 웬만한 내연기관보다 낫네요. 네, 속초 왕복도 가능합니다. 아, 속초 왕복도 가능해요? 네. 이 차 하나로? 네. 충전만 해가지고 전기코드 딱 꽂고? 네, 딱 갔다 와서 네. 충전하면 되니까. 네. 야, 대박이다. 그리고 저는 BMW 이 운전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얼마나 잘 나갈까. 그리고 진짜 완전 그냥 4시리즈랑 아예 똑같이 생겼네요, 거의. 네. 그리고 이거 젊은 분들이 진짜 좋아하겠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라인, S라인? 아니죠. 무슨 라인? 쿠페 라인. 요 라인이 저는 이걸 너무 이쁘거든요. 특히 세단에서는. 요 라인 때문에 우리 또 젊은 카푸어분들 아주 열광을 할 것 같고, 제가 BMW하고 현대에 가장 칭찬하는 게 있어요. 바로 요 휠이에요. 남자는 신발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쵸, 신발. 가장 기본형인데도 휠 봐봐요. BM 휠 보고 안 이쁘다고 한 적 있어요? 없죠. 일단 일반 3시리즈랑 4시리즈랑 요 도어부터 달라요. 딱 이 느낌. 딱 문 열었어요. 와, 이 프레임리스 도어가 또 있어줘야. 그죠? 이 문을 열었을 때 되게 이쁘잖아요. 네. 이 프레임리스 도어가 그 볼 때랑 진짜 내가 타고 내릴 때랑 아예 달라요. 여기 요 기둥 하나 없는 것 뿐인데 그렇게 이렇게 멋있어요. 이렇게 딱 이렇게. 저한테도 어울리나요? 고개만 끄덕이네. 그러면 지금 택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걸로 월급이 어떻게 되는데요? 지금 한 달에 실수령금으로 350 받고 있어요. 350? 네. 그렇게 잘 벌어요? 저희 이제 3년 차여서 조금 네. 많이 받는 편입니다. 아, 3년 차 정도 되면 그 정도 돼요? 네네. 350? 350 벌기 진짜 어려운 거 아세요? 네, 제 나이 때는 좀 많은 돈인 거죠. 그죠? 친구들은 네네. 얼마 벌어요? 지금 이제 초봉 입사하면은 한 250? 그쵸.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다 대학생 아닌가요? 부모님한테 용돈 타는? 그쵸. 230 정도 차이 나가잖아요. 네네.
그러면 350이면은 120 정도를 또 남네요. 네, 그 중에 이제 20만 원은 또 회사에서 점심이 안 나오기 때문에 네. 또 점심비로 사용해서 100만 원 내에서만 쓰고 있어요. 그래도 100이면 뭐 많이 남는 거기는 한데 일단 벌이가 좀 좋아가지고 네. 그 일만 하고 거기서 또 차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차가 굳이 두 대나 필요가 있어요? 이제 출퇴근이 이제 좀 외지에 있다 보니까 네. 꼭 차가 필요해서 이제 산 거고. 아 근데 완전 지금 혼자잖아요. 네네. 네, 25살이니까 뭐 미래 얘기는 안 할게요. 결혼 얘기도 안 하고 네, 그런 얘기는 이제 의미가 없어. 지금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EV6랑 이 차 두 대를 네. 끌 의미가 있어요? 원래는 이제 EV6를 탔었는데 네. 이제 1년 전에 예약해놓은 아이4가 나온다는 얘기 듣고 네. 아이4를 구매를 하고 이제 EV6를 처분할 예정이었는데 네. EV6가 이제 렌트여가지고 네, 장기 렌트? 네, 장기 렌트여가지고 2년 안에 이게 처분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아. 지금 두 대 다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아. 그리고 이제 EV6는 이제 종종 부모님도 타시고 부모님은 아. 이거 공짜로 지금 타고 계시고 있습니다. 카푸어인데 효자예요? 네. 어쩌다 아.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아 오늘 더럽게 재미없다. 카푸어인데 효자기까지. 원래 여태가 나온 분들 다 부모님 속세겨야 되거든요. 네. 맨 처음에 저 가운데만 보고 에이 기존 BM이랑 똑같네 하려다가 뭐야 여기 지금 영화 나오는 거예요? 이거 TV 그 전시장 같은 데 보면 저렇게 막 나오잖아요 계속. 네. 앞에 그 모니터가 다 바뀌었구나. 네 바뀌었습니다. 아 그리고 얘는 기본 모델이라서 네. 하만 카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네 스피커가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달릴 때 사운드가 그렇게 좋다면서요. 네. 그 한스 짐머? 네, 그분이 그... 이렇게 다 이렇게 설계한 거라서 네. 그래서 EV6보다 네. 달리는 맛은 좀 있습니다. 아 달리는 맛은 좀 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일단 BM 디자인하고 뭐 아예 똑같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이쪽 디자인이 이제 이렇게 커브드로 아예 하나로 나오니까 아 이제 내가 좀 질린 BMW 디자인을 안 봐도 되는구나, 새로운 디자인을 봐도 되는구나 이래서 좀 너무 기분이 좋아요. 아 제 BMW 문만 열었다 하면 항상 따다다다 막 이랬거든요. 아 이제 이거 바뀌니까 좀 기분이 새롭긴 하네요. 근데 여전히 수납 공간이 많이 없네요. 이런 게 좀 아쉽네. 이쪽에 이거 컵 두 개 꽂고 나면 여기 물건 넣기 힘들잖아요. 네. 그죠? 무선 충전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네. 안 됩니다. 아 무선 충전이 안 되고? 네, 그 안쪽에 있는 거여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네. 여기 수납 공간 또 있잖아요. 여기 최강 수납 공간인 거 아시죠? 네. 이쪽에 다 들어가거든요 여러분들. 네, 한 번씩 물티슈로 꼭 닦아주세요. 자 이제 공포의 뒷좌석. 패밀리카로 쓰긴 좀 힘들겠네요. 제가 앉았던 뒷좌석 그대로인데 거의 좀 G70의 느낌 정도? 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 많이 태웠다간 좀 욕 좀 먹겠네. 요 밑에 배터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의자랑 이 턱이랑 이게 다 높아요. 뒤에는 진짜 편안하게 갈 수가 좀 없어요. 요건 이제 기본적으로 있는 우리 이제 기본 도시락 알죠? 가장 기본으로 파는 도시락. 선생님 저 하차감 어땠어요? 너무 불편해 보였어요. 아 불편해 보였어요? 마치 횟집 같은 데 가면은 수조에서 빠져나오는 낙지 같지 않았나요? 예. 네. 거의 막 이렇게 해서 나오는 낙지? 350을 벌지만 네. 차에 230 쓰면 안 아까워요? 지금은 이제 전기차 값이 떨어지지 네. 않고 있어서 아 아직 차값 네. 유지가 되고 네. 네 저축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차를 사고 있습니다. 거의 롤렉스예요? 네 롤렉스 느낌? 약간 그런 느낌. 아 사면은 다시 팔아도 거의 그런 네. 느낌? 그리고 카푸어 분들한테 그렇게 추천을 한다 그랬는데 네. 왜 그래요? 지금 이제 기름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 기름값은 저는 걱정을 안 하고 탈 수 있습니다. 아 얘 지금 몇 킬로 탔죠? 지금 한 3,500km 정도 탔는데 3,500? 네. 그때 동안 얼마나 들어갔어요? 지금 한 4만 원 정도에 4만 원? 네. 40만 원 아니고? 네. 4만 원? 네. 3,500이요? 네. 저 A8로 3,500 하잖아요. 그러면은 얼마 기름 넣어야 되냐면요. 거의 100만 원 내야 되거든요. 야, 너 전기차 이럴 때 짱이다. 네, 그래서 좋습니다. EV6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 전기차 값도 다 내드려요, 부모님한테? 네. 전기값도? 아니, 그거는 이제 제 이름으로 날라오니까. 아, 다 어차피 날라오니까. 네네. 보험료도 거의 다 포함이 돼 있고. 네. 카푸어인데 효자인데 이거 어떻게, 머릿속이 좀 혼란스럽네. 아, 그리고 여기에 저는 배기구가 빠진 줄 알았어요. 아, 배기구가 빠진 게 아니고 그냥 아예 없으니까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놨구나. 네네, 모형만 있는. 얼핏 보잖아요. 그러면은 튜닝하려고 배기구 빼놓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뒷모습은 솔직히 이 e드라이브가 없으면은 그냥 전형적인 4시리즈네요. 4시리즈 아예 베이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네. 트렁크 공간을 좀 봤는데요. 이 정도 공간이면 어차피 뭐 큰 짐 늘 일 없잖아요. 네. 요거 필수인가요? 네, 저희 이제 배송할 때 일할 때는 꼭 필수인 물건입니다. 아, 이렇게 잔뜩 쌓아놓고? 네. 아, 그렇죠. 이건 좀 필수기는 하죠. 그렇지만 뭐 골프백이 실릴 정도의 크기는 아닌 것 같아요. 대각선으로 넣으면 실릴래나? 그 정도 크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네. 이렇게 세로로 넣어야 될 거예요, 아마. 아, 그리고 이 트렁크가 이렇게 열리니까 그 하차감 할 때 나 트렁크에서 짐 좀 뺄게 이렇게 열어도 네. 좀 멋있겠다. 네. 이 차는 이제 네. 킥모션도 돼가지고 아, 진짜? 손을 안 닫고 발로 닫을 수 있어요. 이렇게
아 그리고 얘는 이 위에 프로나 M50은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 싱글 모터에 에어 서스펜션은 따로 안 들어가 있는데 그냥 에어 스프링만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승차감 생각보다 괜찮네요. 저 원래 방지턱 넘을 때 이 정도 차면 날아가야 되거든요. 아 그리고 이게 이중 접합 유리가 안 들어가 있는데 실내가 왜 이렇게 조용하죠? 이게 전기차의 특성이다 보니까 좀 약간 실내가 조용한 감이 있어요. 제 A8보다도 훨씬 조용한데요? EV6랑 i4랑 비교하면은 어떤 차가 더 나아요? 메이커 빼고 보면은 네. 사실 EV6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EV6가요? 네. 이유는요? 차가 운전하기에는 훨씬 편해요, EV6. 아, EV6가 네. 더 편하고? 전고가 좀 높고. 그 EV6 보면 알겠지만 거의 2년 기다려야 돼요, 이제. 그렇죠. 그리고 요 차는 계약도 안 받는다면서요? 네. 지금 이 차는 지금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차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게 어댑티브 회생 제동이 들어가서요? 앞에 차가 있으면은 자기가 알아서 멈춰주네요? 근데 마지막에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됩니다. 아, 이렇게 하다, 뭐 알아서 멈추겠지 하다 툭 박을 수가 있네요? 이게 알아서 차가 좀 멈춰주니까 내가 브레이크를 굳이 안 밟아도 돼요. 이러다 보니까 전기를 아낄 수가 있구나. 그쵸. 근데 이것 때는 또 단점이 있다면서요? 네, 그게 이제 단점이 이제 주행하다가 네. 만약에 앞에 차가 속도가 조금이라도 줄거나 다른 차가 옆으로 끼어들 때 갑자기 속도가 줄어듭니다, 차가. 아, 막 이렇게? 아이4가 좀 본인이 여태 타면서 느꼈을 때 어떤 장점이 있어요? 이제 진짜 유류비가 이제 가장 큰 장점이고. 유류비? 예. 아, 3천 얼마 타면서 4만 원? 이 BMW 4 시리즈가 네. 아마 신차 가격 이거랑 똑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거 전기차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더 비싼 차로 알고 있어요. 아, 아주 더 보여지게. 네. 우리 카푸어들에겐 그게 좋아요. 그게 더 중요하니까. 네. 가오가 더 중요하죠. 네. 그렇죠. 주차장이나 톨게이트비 그게 이제 50% 할인되면서 거의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가 좀 줄어듭니다. 아, 네.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네, 이거 BMW라고 이제 브랜드가 이제 제일 중요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게 제일 큰 장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아, 스포츠 모드를 딱 놓는 순간 네. 요 소리 들려요? 소리 들어오나요? 이 소리죠? 와, 이 소리 되게 이쁜데요? 소리가 와 멋있다가 아니고 이쁜데? 일단 그럼 단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단점은 이제 충전이 네. 이제 좀 불편해요. 오늘도 네. 네. 어제 충전기를 꽂아놓고 나온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한 12시간 충전했는데 네. 70%밖에 충전이 안 됐어요. 고속 충전을 하면 또 이제 요금이 비싸져요. 뭐 빨리는 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이제 또 기름값이랑 별 차이가 많이 안 납니다. 또 단점은 뒤에서 느끼고 계시죠? 예. 도관이 어때요? 계속 머리가 닿아요. 머리 닿아요? 머리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하면은 다 부상 벌리고 있어야 돼. 그리고 이제 좀 가장 큰 단점이 이게 차고가 밑에 배터리가 있으면서 좀 낮아가지고 네. 들어오면서 또 한번 긁었어요. 일단 막 타고 다니기엔 EV6가 더 낫겠네요. 그렇죠. 지금 현재 차로 나가는 돈이 230만 원인데 네네. 그래도 100만 원이란 돈이 또 남고 지금 현재 카푸어 생활을 하고 있는 게 후회가 돼 아니면 지금 이 생활이 만족스러워요? 지금은 이제 만족스럽게 타고 있는데 네. 약간 이제 걱정스러운 거는 남는 게 없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는 고민이 약간 살짝 되고 있습니다. 요즘 20대들이 직업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해요. 그렇죠. 요 택배업 있잖아요. 네. 이 택배업에 이렇게 비전이 좀 보이나요? 계속 꾸준히 하기에는 네. 제 몸이 이제 안 따라줘요. 벌써 이제 3년 했는데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고. 아, 25살이 벌써요? 네. 몸이 좀 아프기 시작하고. 그렇죠. 아, 그리고 지금 요 정도 시승기를 찍었을 때 지금 뒷좌석이나 이럴 때 허리 좀 아파요. 어때요? 지금 이거 좀 너무 꼿꼿이 좀 앉아 있는 느낌이어서 허리가 네. 조금 아픕니다. 전 솔직히 얘기하면은 허리에 살짝 이제 느낌 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그냥 승차감이 좋으려고 타는 차는 아니네요. 왜 이렇게 다른 유튜버들이 칭찬을 했는지 저도 알 것 같기는 해요. 저도 총각이고 혼자였다면은 한번 좀 타보고 싶은데? 라고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게 이제 수동 시트 이제 초기 물량이다 보니까 네. 수동 시트에 통풍까지 빠집니다. 통풍도 빠져요? 네. 근데 이 위에 프로 모델로 가거나 M50은 다 있잖아요. 네, 다 있어요. 아, 급 차이를 또 이렇게 나눠나? 통풍 정도는 좀 넣어주지? 이렇게 다리가 거만해지거나 저처럼 이렇게 다소곳해지거나 할 수밖에 없는 뒷좌석이네. 네. 그렇죠? 이 차에만 지금 나가는 돈이 230만 원인데 그렇죠. 아, 230만 원씩 차에 쓰고 이건 솔직히 좀 말이 안 되거든요. 350 벌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차 한 대 처분하면 돈백 남아요. 네. 그렇죠? 이거 진짜 착실히 이제 저금 할 거죠? 그렇죠. 모아야죠. 네, 열심히 모아가지고 그 돈으로 이제 앞으로 뭘 하고 싶어요? 이제 전기차 두 대 다 팔고 네. 더 좋은 차로 넘어가기 위한 돈으로 사용해야죠. 제 최종 목표는 이제 포르쉐입니다. 타이칸? 아예 박스터. 아, 박스터 갑자기 네. 갑자기 박스터. 아, 뚜껑 열려야 돼요? 네, 뚜껑 여는 차 꼭 타보고 싶어서. 네, 여러분, 오늘 제가 아이4는 너무나 시승해보고 싶었던 차고 또 우리 25살이 전기차를 두 대나 끌고 있습니다. 그것도 인기 초인기 차인 아이4하고 EV6까지. 네. 야, 진짜 이 정도면은 복 받은 거 아닌가요? 월급도 괜찮고.
근데 나가는 돈이 참 너무 아까워요. 저는 진짜 이 한 대만 끌고 한 대만 본인한테 쓰거나 네. 50만 원 저축하고 50 더 써도 되겠다. 그렇죠. 네? 그죠? 네. 그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아, 아이포 차 진짜 좋네요. 여러분들, 아이폰은 기본형으로 가도 아주 좋습니다. 이사, 제폴이었습니다.